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눈썹이에요. 눈썹은 모공 하나에서 한 가닥씩만 나오고 모발에 비해서 굵기도 많이 가느다랗죠.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눈썹은 이제 요 굵은 눈썹들인데 그 밑에 보면 또 솜털 같은 가느다란 눈썹들도 많이 있어요. 여기가 보면 머리카락. 굵기도 굵고 세 가닥씩 있죠. 두 가닥, 세 가닥씩. 눈썹은 모공 하나에 한 가닥씩만 있거나 굵기도 가느다랗고. 예전에 상담할 때 많이 받은 질문이 토닉을 눈썹에도 바르면 눈썹도 굵어지는지 그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 눈썹도 어쨌든 모발이니까 굵어지기 하는데 이제 굵은 눈썹보다 아주 가느다란 이런 눈썹 수명이 길지 않은 요런 애들은 조금 굵어질 수 있겠죠. 보통 눈썹에 이 성장 주기가 한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. 뭐세 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실제 눈썹이 더 많아지는 게 불가능하지 않는 게 미녹시딜 같은 경우 부작용 중에 눈썹이나 다른 이제 뭐 팔털이나 뭐 다른 체모들의 굵기나 길어지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분은 요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에도 눈썹이 자라서 매일 뭐 면도를 해야 한다고 하던 여성분도 있고. 근데 이게 아무래도 눈썹에 이제 주기가 짧다 보니까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기보다는 뭐 이제 장기적으로 보통 이제 두피에 이제 토닉 바르면서 손에 살짝 묻은 거를 이제 눈썹에다가 살짝살짝씩 뭐 바르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?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